형이랑 누나는 어디 갔어? 오늘 쉬는 날이잖아, 아빠야. 아. 야, 근데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? 언니한테 부탁했어, 오늘 밤만 빌려달라고. 왜? 너한테 할 말 있어서.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가사야. 마지막 줄이 도저히 완성이 안 되네. 너 때문에. 밤새 곱씹고 그걸 또 씹고 또 씹어 먹어봤는데 결론이 났어. 나는 이거 도저히 못 삼키겠더라고. 여기가 자꾸 얹혀서 이거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, 나는. 너 군대 갔을 때. 야, 너나 잘 챙겨 먹어. 대충 때우지 말고. 뭐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. 요즘엔 먼데도 얼어 죽어. 아우, 알았어. 잔소리. 나 간다. 이제 일해. 어. 야, 선아! 선아. 조심히 가라고. 놀래라. 잘 놀고 있어라. 다녀와서 또 놀자. 그래, 알았다. 놀지 말고. 너도. 간다. 응. 잘 가. 어, 야, 추워. 들어가. 그때 사실은 나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울었어. 몰랐지. 그때는 새벽에 같이 라면 먹을 친구가 없어져서 추운 날 목도리 감아줄 친구가 없어져서 아니면 열받으면 전화로 하소연할 친구가 없어져서 눈물이 나는 건 줄 알았거든. 근데 너 1년 전에 떠나던 날 확실히 알겠더라. 도착해서 연락하고! 알겠어. 귤청 만들어서 부엌 선반에 넣어놨어. 그냥 귤보단 맛있을 거야. 사랑이었구나. 이게 사랑이구나.
짝사랑은 귀엽고 설레는 건 줄만 알았는데 너 생각이 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려서 집으로 돌아오면 몸이 남아나질 않았어. 무엇보다 가장 아리는 건 이 아프고 쓰라린 걸 너 혼자 8년 동안 외롭게 했을 거라는 거. 어쩌면 너도 내 옆모습은 몰래 보고 내 뒷모습은 오래 봤겠구나 싶은 게 그 마음을 내가 너무 오랫동안 몰라줘서 그게 너무 아파서네요. 미안해. 내가 네 눈을 너무 늦게 바라봐서. 그리고 오랫동안 몰라줘서. 이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야. 이게 다야. 내가 썼어. 마지막 가사. 1년 전에 완성 못 시키고 왔잖아. 이제 완성시켰어.